네, 저는 세계 미용인의 화합과 축제 한마당 2015 국제 뷰티 아티스트 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벌써 7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미용과 뷰티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서 매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그 행사장인데요. 특히 올해는 국내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온 1,000여 명의 참가자들, 또총 10개 국가에서 온 2,000여 명의 참가자들로 이렇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메이크업, 또 건강 분야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엑스포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 미국의 앰버 연기 메이크업 심사위원님. 네, 잠시만 앞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머리를 보고 있거든요. 붙임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혹시 없는 분들은 수술 보강하기 위해서, 수술 많게 하기 위해서 붙임머리로 아름답게 스타일링 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금 어설픈 분보다는 이렇게 경험이 좀 느껴지는 분들한테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있어요. 다리는 고기지 맨날 먹는 5초 전입니다.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89부分的比赛结束了.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1点钟 眼睫毛即将结束. 송문서 심사위원장님. 뜬 내용 보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함으로써 본인한테 뭐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다른 때에도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좀 더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자원봉사 많이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다른 자원봉사, 네, 축제 같은 거 지원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본인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다양한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좀 더 행사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그런 다양한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오늘 맡은 업무는 뭐예요?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역이에요? 영어. 수수바
take part in this Seoul International Beauty Expo. I participate in this contest as a volunteer. I hope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Asia beauty. Asia beauty will get around among the world. Many people would enjoy this expo. Have fun. I'm pleased to be here at Seoul International Beauty Artist Expo. I met many foreigners of among Chinese was more than others. Chinese show a lot of interest in beauty. I want that Chinese was as well as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a lot of interest in beauty. And have a nice day, Seoul International Beauty Artist Expo. First, I like to say it's an honor to being able to volunteer in such a big contest. And since it's a really big contest, I hope many other people will like give attention to this contest so they can grow more to like from Asian contest to an international contest so every other countries can join this contest too. And because this was an Asian contest, there were many other countries here, so that meant I could see and feel a lot of other country people, their culture and their beauty, which was a very meaningful thing to me. And I hope other people will have fun here too. 이거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일단 제가 중국어를 좋아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대회에 많이 참가하는 중국인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여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상승,所以我很高兴. 오늘 이렇게 무대 올라간 적은 처음인데요. 기분은 좋았고 좀 긴장도 했지만 처음에는 잘 못했었는데 점점 더 말을 잘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我第一次去舞台上很紧张，但是时间一直走，我感到我紧张就没了，所以我这样说话。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처음에 긴장도 했었는데.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말도 더 쉽게 되는 것 같았고 통역도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긴장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통역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뭐 전문 영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我上舞台翻译的时候很多对难的问题很多但是 我找词典看上那个单词，然后我翻译就行了。 처음에는 올라가서 많은 전문 용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선생님께 물어보고 물어봐가지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사전도 찾게 돼가지고 점점 쉬워졌던 것 같아요. 자, 본인의 앞에 꿈은 뭐예요? 我以后的梦想是外经警察。 제 미래 꿈은 외사경찰이란 꿈인데요. 외사경찰은 중국인과 많은 교류를 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경찰 일을 하는 게 아닌 중국인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경찰 일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외사경찰이 되고 싶습니다.